알리에서 이게 패드 스피커인지 몰라서 잘못 산것 같은데 진동해주는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똑딱이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런 상태 왔는데 운동하기 귀찮은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살짝 솔깃한 마음에 샀지만 쓸 데가 없는 것 같은 끼레끼레 산 느낌이고요.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했던 이전 3점 조절이 되는 건가 봐요. 건전지 넣고서 쓰는 거라는데 AAA 건전지 2개 넣으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붙여서 쓰려고 산 거니까 써보려고 하고요. 아 이게 이렇게 붙는 건가 봐요. 스위치가 이렇게 배에다가 붙이는 건가 봐. 왜 이게 왜 있나 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똑딱이라 배에 붙이고 하는 거라 다 붙여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4,000원, 5,000원 정도에서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렇게 부착형 고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구하기 힘들어서 해외 배송으로 막 시키잖아요. 근데 5일 배송이라고 안 해서 5일 안에 배송을 해준다 그래서 5일 만에 올 줄 알았는데 꽤 늦게 왔다. 5일 안에 배송 되긴 늦지만 배송이었어. 5일 안에 오는 줄 알았는데 5일 배송이었어요. 약간 낚인 느낌이고요.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왔어요. 1, 3, 4, 5, 6, 7, 8, 9, 9개 맞네요. 이게 한 3,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서 10,000원 쪽으로 구매한 건 어떤 것 같은데 6, 7, 8, 그리고 4,000원짜리 정도 6,000원, 3,000원이나 지금 8,000원이잖아요. 10,000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4,000원 넘게 비싸게 판 청소기를 샀는데 5색에 5개 색깔인데 1, 2, 3, 4, 5개 색깔이거든요. 색깔은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안 써봐도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다이소에서 한번에 2,000원 주고 5개를 샀는데 이렇게 사니까 좀 아깝다. 근데 양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해요. 근데 막상 형광펜 사봤자 쓸데가 없는데 형광펜은 다이어리 만들 때나 쓰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 동영상 소금이는 조금 아쉬웠지만 이거는 그래도 필요한 거라서 한 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잘 샀다고 보고요. 언젠간 또 쓸 일이 생겨요. 이런 후크들은 테이프가 조금 약한 게 좀 불만이긴 한데 배에 붙이고 써보고서는 후기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찮습니다. 나중에 하면 이것조차 귀찮은 난 어떡하는지. 그리고 조금 무리끼리에서 보기 흉하네. 양념 같은 거 묻어있는 거 마냥.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또 쓰레기가 늘어난 기분. 아 10개, 이거 10개 왔네요. 하나 다리에 숨어져 있었어. 9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피곤한데 제가 또 한손 리뷰로 하겠습니다. 원래 내일 리뷰하려 했는데 귀찮아 그냥 오늘 할래요. 귀차니즘이 심합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것은 위스토어 자판기입니다. 어릴 때 한 번쯤 버튼 누르면 꼭 이런 거 있긴 있었는데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버튼을 누르면 음료가 나오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모형만 이랬는데 3,000원으로 고작 3,000원으로 이렇게 해서 음료가 나오는 장난감 살 수 있다고 그래갖고 위스토어 자판기에서 제가 구매해봤어요. 6세 이상이만 쓰라 그랬는데 11살이면 5만원인가 쓸 수 있겠다. 핑크랑 블루가 있다는데 핑크색은 없었어요. 내가 이 뒤에를 안 보고 샀네. 핑크는 없었고 잠시만요. 네, 어쩐지 화장실은 분홍인데 화장실도 없더라고요. 뒤에를 안 보고 샀는데 보니까 핑크랑 블루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핑크는 약간 애매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귀엽긴 한데 좀 흔한 색깔이라 저는 블루가 좀 더 마음에 드네요. 남자도 그렇다니 자판기, 동전물 6개, 포도주스 6명, 화가주스 6명, 우유병 5명, 오렌지주스 5명, 이렇게요. 6부분을 열고 음료를 넣으면 동전구멍에 동전을 넣을 수 있고 누르면 동전이 나온대요. 건전지가 굳이 필요 없다는 거겠죠? 3,000원짜리 건전지도 필요 없다? 가템이다. 심지어 진짜 건전지 필요 없어. 대박 갓구성인데요. 그럼 저도 해보고 싶으니까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음료를 위에다 넣으라고 했죠? 여기 열면은 여는 곳이 있어서 대박 짱인데? 그럼 사과주스에 포도주스 넣고 오렌지주스에 사과주스 넣고 이러면 쉐이크를 줄 수 있는 거잖아. 대박인데? 일단
참 근데 웃긴 게 아 여기도 밑에도 있네. 밑에도 대박. 다른 게 진 귀여운데 동전도 있고 커가지고 손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찍을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데? 오늘 밖에 나갔다고 잘했는데 이제 수고하기 너무 힘들어. 학생들도 힘들어. 어른들을 데리고 와야만 한다는 포장뜯기 나와. 이 시간방도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던 동전이 하나에 두 개씩 들어있었어. 그러면은 일단은 우유를 채워줍시다. 우유 좋아. 우유 다 들어가나? 여기도 우유 또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 두 개 다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사과. 사과. 사과의 의미로 개들이 사과 줬더니 왠지 포도 없고 두 개 이상은 안 들어가나 봐요. 그럼 다른 건 왜 준 거야? 그냥 갖고 놀라고? 리필이야? 어 사과 또 들어간다. 두 개 다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게 따로 있나? 오렌지 두 개 다 들어가요. 포도도 들어가나? 포도도 들어가요. 왜 밀크만 안 들어가는데 어 우유 들어간다. 제가 잘못 넣은 건가 봐요. 10센트? 시아나리 10센트예요. 동전이 100원이 아니야. 5센트도 있나? 아닌데? 10센트. 다 10센트예요. 동전은 5개가 있고 보니까 여기 다 빠질 수도 있고 아까 이 옆에도 여기더라고요. 동전 넣는 거. 하나, 둘, 셋. 나 근데 다 뽑아먹을 거야. 넷, 다섯, 여섯. 여기로 나오네. 흘러갖고. 이거 저는 포도주스 먹고 싶어요. 그래 나올 거지. 와 나왔어. 너무 귀여워. 오,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릴 때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진짜 너무 귀엽다. 계속 나와. 나와라. 아 나와라. 너무 귀여워. 곰돌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행복한데? 상처는 행복. 돈이 왜 쏟아지는 동전. 2, 3, 4, 5, 6, 6개 동전 회수. 그럼 저는 이 보관 안에다가 잘 넣어두고 동전을 넣어두고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또 장난감 갖고 놓을 거니까 다른 데다 안 둬도 될 것 같아. 얜 제가 진짜 재밌게 잘 갖고 놀아서 굳이 딴 데도 안 줘도 될 것 같고 항상 노는 거에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액자를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를 테이핑해서 걸어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피곤해.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거 유리라 잘 깨질 수 있는 소재인데 유리잖아요. 근데 후크에 걸 필요가 없었네. 그러니까 스탠드형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액자를 써도 되는 거네. 이렇게 귀여운데요? 이것만 빼면 귀여운데? 나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판기 장난감은 진짜 바이브 장난감 중에 역대급 최고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5점 만점에 막 5점 정도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장난감 리뷰한 것 중에 5점 만점에 진짜 5점입니다. 최고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유의 배송은 돈 낭비였어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몸으로 바꿔보고 안 되는 후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귀여운 우리 생긴 보고 마무리.